최근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학교 운영에 참여하는 자치바람이 거세다고 합니다. 학생들이 주인이 되는 현장을 신익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. 광주의 한 고등학교. 교실 뒤편에 커튼을 이용한 공간이 마련돼 있습니다. 다름 아닌 체육 시간과 동아리 활동을 위해 옷을 갈아입기 위한 간이 탈의실입니다. 학생들이 자유롭게 복사를 할 수 있는 복사실도 운영되고 있습니다. 간이 탈의실과 복사실 설치 모두 학생 자치회가 낸 의견을 학교 측이 수용한 결과입니다. 저희 학생 자치회는 불편함을 덜기 위해 간이 탈의실을 설치하는 건 어떨까 생각하게 되었고 선생님들께서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셔서 설치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. 수업에 집중하고 있는 학생들. 학생들이 입고 있는 것은 교복이 아닌 생활복입니다. 여름철에 입기 불편한 교복 대신 간편한 생활복을 입게 해달라는 학생들의 의견을 학교가 받아들였습니다. 긴 바지 입으면 다리가 더워서 하지만 생활복은 반바지다 보니까 학생들이 시원하고 편리하게 생활해서 그게 좋은 것 같습니다. 학생이 교육을 받기만 하는 대상이 아닌 학교를 함께 만들어가는 주인이 되고 있습니다. KBC 신익환입니다.